경쟁 교육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? 네, 한 가지만 꼽으라면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부터 먼저 해야 된다. 대학 간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, 특히 이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여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는다고 보거든요.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출발하자,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. 저도 지금까지 벌어진 이 대학의 지원 격차를 거꾸로 역전시켜서 평준화를 먼저 하고, 졸업을 할 때도 이런 학교들 간의 공동 학위제를 통해서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 수 없도록 해놓으면 그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좀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어쨌든 대학 통합 네트워크, 대학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려면 정치가 움직여야 된다. 아무래도 그분들도 고학벌의 엘리트들이 많고 사실은 이 교육제도에 크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셔가지고 이 간절함과 우리들의 이 상황이 잘 안 보이는 게 아닐까? 앞으로 우리가 되게 예의주시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? 정치권은 거기에 반응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네. 정치권에서 교육 문제에 관심이 좀 적은 건 아이들에게 선거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공감을 한번 해봅니다.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은 국립대학이 95%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사립대학을 한 5%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국가가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교육의 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, 그러면서 무상교육으로 하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모든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국가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등교육마저도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경북대학교에 투입하는 비용보다 사립대학인 서울 소재 대학에 교육부가 투입하는 비용이 더 많다.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이거부터 개선을 빠르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